HCN 지역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대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배님들의 어떤 노하우 그리고 노력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들 가져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창희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나자마자 다 버렸고요. 그나마 쓸만한 것도 후배한테 다 물려줬습니다. 맞다, 그때 창희가 그 얘기했었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목표를 뭐로 잡았냐, 한강 가서 문제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요트면 다 태워버리겠다고. 네, 맞아요. 한강 가서 문제집을 불태우면서 그 불에 고구마를 구워먹는 게 잘 사용한 꿈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위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버렸던. 그냥 이제 버리고 후배들 물려주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없다. 좋아요, 가서 찾아오세요. 아니, 사실 대부분 이제 많이 버리는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간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문제집도 있고 되게 많은데 먼저 오답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자신 있게 벌써 노트 이렇게 들고 보여주려고 벌써 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나도 들어야지. 역시 폭격기다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오답 노트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게 과학 오답 노트였어요. 생명과학 2, 이거 수능 공부할 때 쓴 오답 노트인데 저는 좀 예쁘게 적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진짜 가독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보면 여기 엄청 크고 글씨 못 쓰게 종결 코드니 포인트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예쁘게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괜히 시간 낭비예요. 그냥 내 눈에 딱 들어오게, 시험 직전에 딱 봤을 때 아 이거 하고 들어갈 수 있게. 오답 노트의 활용도는 거기서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오답 노트 하면 뭐 문제를 오려 붙이거나 하고 그러는데 저거는 문제를 그냥 베껴 쓴 건가요? 아니요, 문제를 베껴 쓰지 않고 몇 번 문제인지 써놨어요. 몇 번 문제인지 써놓고 제가 몰랐던 개념을 쓰고 그 개념에서 어떤 보기가 왜 틀렸는지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맞는 개념은 뭔지? 문제를 베껴 쓰는 건 너무 시간 낭비고 오려 붙이는 것도 너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모르는 개념 쓰고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아 이 개념하고 알 수 있게 그렇게 쓰고 모르겠으면은 제가 문제집 이름을 써놓은 게 보고 기억이 안 나면 그 문제집으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문제 번호를 일부러 다 써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딱 모르는 고음만 그냥 적은 거예요? 네, 모르는 부분만. 그리고 막 뒤에 막 질문 노트도 만들어가지고 정 모르겠는 거는 바로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볼 수 있게 막 써놓고 가서 여쭤보고 대답 써놓고. 아, 또 거기다가 궁금한 것들 또 추려가지고 모아놓고. 질문 노트도 따로 만들고. 그런 거는 나중에 봤을 때 내가 몰랐던 것들이니까 시험 직전에 보기 정말 좋거든요. 아니 저는 오답 노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공부를 안 했네 싶었는데 딱 그 모르는 부분만 고 아주 핀셋으로 그냥 딱 꼬집어가지고. 지연이가 저 노트가 진짜 자랑스러운가 봐요. 아까부터 진짜 두 손에 꼭 들고. 아니 제가 지금 그리고, 보니까 너무 귀엽게 써놨더라고요. 저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이게 보면은 옛날 생각 새록새록 나겠다. 다행이죠. 최근 옛날이죠. 아, 가끔 삶이 좀 힘들어지고 좀 외롭고. 외로울 때 볼 필요는 없겠구나. 외로울 때 오답 노트를 보는 건 좀 이상하군요. 이렇게 내가 좀 이거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뭔가 꿈이 있었어 하는 그런 어떤 느낌 받으면서. 근데 창의를 이런 거를 불태워버렸더니. 네. 고구마 구워먹는 거. 네. 아, 불태우진 않았군요. 그냥 내다 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좀 화가 났나 봐요. 네. 이 오답 노트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정답이야 적어놓은 다음에 당연하지 식물에서 지금 당연하지 식물에서 지금 산소호흡을 안 하냐? 과학적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써놨어요. 느낌표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거 써놨습니다. 아, 굉장히 여기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아 좋습니다. 아 이거 너무 값으로 정말 몇 억을 줘도 몇 억이요? 그러면 조금만 몇 억이면 바꾼답니다, 여러분들. 네, 하여튼 노력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HCN 지역방송 구독, 좋아요. 좋습니다. 또 오담수 잘 활용하신 분이 세민이 같은 경우 지금 또 엄청 잘한 것 같아요. 또 안 보여주려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요.
약간 개념 공부할 때 즈음에 만든 수학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 쉬운 문제지만 그래도 틀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위주로 정리한 노트라서 굉장히 얇고 뒤에도 뭐 다 채워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문제를 쓴 다음에 밑에, 그러니까 여백을 좀 남겨두고 밑에다가 풀이를 적었어요. 그리고 다른 풀이가 있으면 다른 색깔 펜으로 적고, 근데 이 답을 채점을 했으니까 한번 봤잖아요. 그럼 그 답까지 가는 과정을 일단 볼펜으로 혼자 막 적어요. 그러다가 틀리면 그 볼펜 위에다가 또 빨간색 볼펜으로 어떻게 틀렸는지 적고, 그 다음에 한번 쫙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뭐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여백에다가 샤프로 한 번 더 풀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풀고 싶으면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냥 그 화이트보드처럼 계속 이 공간을 남겨놓는 거죠. 한 번 더 풀고 싶으면. 근데 한 번 더 풀기 싫으면 그냥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냥 내가 틀린 거 그냥 베껴 넣은 다음에 반복해서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다가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뭐 백지에다 쓰니 써보고. 네. 네. 그 다음에 다시 지운 다음에 다시 풀어보고. 네. 근데 그 백지를 매번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여기다 그냥 아예 여백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 지워가면서 봐도 되나요? 근데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요. 네. 네. 열심히 했네요, 그래도. 아니 수학만 만들었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사회를 정리한 건데 그것도 오답노트인가? 그러니까 개념이랑 오답이랑 한 번에 다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면은 과목 세 개를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과목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제가 보는 인강 강사께서 필기를 굉장히 잘 하세요. 이게 보시면은 고3 학생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선생님 필기를 우선 개념에다가 다 적은 다음에 제가 좀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뭐 루소의 민주적 이상 사회가 있으면은 밑에다가 뭐 제너럴 윌 일반 의지는 뭐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의 유물론과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펜으로 설명을 써놓기도 하고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해당 단원에 뒤에다가 한 몇 장 정도 남겨놔요. 그다음에 함정 선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그 선생님 교재를 보면서 틀린 거를 틀린 거나 헷갈린 거를 하나씩 적고 OX를 쳐놓은 다음에 밑에다가 뭐 이유, 이 선지가 틀린 이유, 맞는 이유 이걸 하나씩 써놓고 제가 뭐 학교 내신을 치면서 다시 또 헷갈리는 선지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밑에 또 적고 그리고 몇 년도 언제 문제, 몇 월 문제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써놓으면서 다시 그 선지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 문제를 찾아볼 수 있게 하이퍼링크 걸어두듯이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럼 이게 인강 선생님의 그... 그러니까 그 선생님 필기 방식도 있었고 제 방식도 있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약간 절충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종의 단권화 시켰다고 봐도 되나요? 사회만큼은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한번 볼게요. 문제를, 문제를 이렇게 적진 않아요. 한 게 아니라 이제 부족한 부분만 따로 이제 추려가지고 그게 단원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네, 단원별로 이렇게 딱딱 해놓고 예, 예. 뒤에 한 넉 장 정도는 남겨놓은 다음에 거기다가는 선지들 위주로 적은 거죠.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 중에서 또 중요한 거는 다른 색깔 펜이나 굵은 펜으로 쓰고. 그러니까 이 노트에 이제 단원별로 구별해가지고 내가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은 그게 뭐 수업이건 아니면 네, 문제 풀다 틀린 거건 그것만 따로 추려가지고 그냥 오답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나의 부족한 노트? 부족한 뭐 하여튼 노트? 부족한 부분만 다 모아놓은 핵심 노트라고 볼 핵심 수도 노트.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크기도 작아요. 그 그러니까요. 노트 크기가. 그래서 네. 뭐 등교하면서도 차 안에서도 볼 수가 있고 걸어 다니면서도 충분히 무리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HCN 지역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우랑 이창희는 뭐 없어요? 노트가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 건우는 좀 뭔가 준비해 온 것 같다가 좀 생각했더니 지금 보니까 문제 한 권 딸랑 갖고 왔고. 저도 다 버려가지고. 버려 만든 게 만들어놓은 오답 노트를? 아니요. 오답 노트도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다? 네. 네. 도대체 한 게 뭐예요? 계획표도 없고 오답 노트도 없고 뭐 손바닥에다 썼습니까? 저는 그 오답 노트를 중학교 때 만들어 봤는데 너무 예. 스스로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막 악필이거든요. 예.
읽지도 못하는데 이걸 만드느라 내가 두세 시간 썼다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오다부터 그냥 쓰지 말고 틀린 문제 바로 옆에 그 다짐의 말을 좀 많이 썼었어요. 다짐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멍충아 바보야 가 제 오다모트였어요. 아~ 전 다 왜 내가 멍청인지 왜 내가 바본지 그거를 좀 꽤 상세하게 썼었거든요. 그 문제 여백에 오. 나는 이래서 바보고 이래서 멍청했고 다신 멍청해지지 말자라는 다짐과 예. 권우야 할 수 있어 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제집을 다 풀고 나서 예. 시험이 가까이 오면 그냥 그 틀린 것만 문제집 다시 봐 펴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 내가 왜 바보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정도로만 진행을 했지 오답노트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또한 되게 여러분 현실적인 방법이네요. 이게 뭐 노트 만드는 시간도 좀 아낄 수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틀린 문제가 많으면 이거 옮겨 적는데 맞아요. 하루가 다가 하루가 아니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자괴감이 들 정도인데 그냥 문제집에다가 여백이 좀 좁진 않던가요? 조금은 작게. 바보야, 멍청아. 조곤조곤하게 속삭이듯이 이 바보, 왜 여기서 실수를 했어? 제일 쉬운 거잖아, 막 이렇게. 어쨌든 문제집 자체를 오답노트화할 수도 있다는 거 또한 효과적인 방법인데 오답노트는 뭐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뭐 내가 무슨 노트 제작자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걸 다시 반복해서 그걸 추려가지고 다시 보기 위함인데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만 만들었다고 손을 놔버려서 안 된다는 거 이게 다시 보기 위한 게 가장 핵심적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CN 지역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